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9일 오후 5시 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9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이 국면에서 정배열 상승하면서 아주 꾸준하게 계속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보통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보이는 행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러거든요. 딱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랑 차이가 느껴지시죠? 일단은 이렇게 정배열, 물론 이제 MBT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종목 분석하기도 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딱 사실만 딱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 한번 하려다가 이제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가는. 왜냐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고 매물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매물벽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42,950원에서부터 89,000원까지 전부 다 물려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는 그 네임밸류,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잠재적인 성장력,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엄청난 산을 한번 만들어 버렸는데, 예, 네. 이렇게 된 게 어려워요. 이걸 만드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매물 압력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제가 89,100원부터 42,950원까지 다 물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올라갈 때마다 다 수익 실현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보통 내가 만약에 여기 물려있고 주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잘 안 팔아요, 사람들. 물론 파는 사람들 덜 있지만, 많이 있지만 안 파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뜻. 언제 파느냐,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내 거 이제 분기점 넘어가지고 살짝 마이너스 1% 됐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1%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던져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버티면서도 계속 이제 완만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 보시면 지지선 한번 반등해주면서 이걸 만약에 지지를 못 해주고 밑으로 흘러내렸으면 아까 MBT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위로 강하게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 저항선 터치하러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분봉을 보시면 장초에 살짝 이제 강하게 한번 상승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살짝 그 하방 경직 맞고 이제 밑으로 흘러 내리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 됐는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매도세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판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물려서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팔아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보유자예요. 근데 매수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상황은 저는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만 본다면 부정적으로는 상황부터 보자면 5일선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21선 터치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 그려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요 진짜 정말 훅 올라가가지고 요 저항선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회사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게임을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포커스가 있냐면, 얘네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얘네 카카오 게임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야, 우리랑 협업할 사람들 우리한테 신청해 라는 이제 신청 사이트만 딱 아주 도도하게 신청 버튼이 있어요. 요걸 딱 신청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푸른 보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시면 뭐 그 검은 사막을 카카오가 만든 거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카카오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개발자고 푸른 부석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정말 게임성이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모르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알게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광고를 해야겠죠. 근데 광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나는 벤처기업이죠. 사실상 돈 없으니까 광고 못 하죠. 그러면 딱 선택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예요. 우리랑 협업하자. 올려 우리 플랫폼에 니 거 올려주게 해줄게. 대신 인센 뭐 몇 프로 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카카오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카카오가 대박을 쳤잖아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카카오 쓰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든 거죠. 싸이월드 마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요점은 게임 산업이 사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글로벌 게임 시장 현황 전망인데 계속 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모바일 게임, PC 게임도 커가고 있고 콘솔 게임, 뭐 역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성장률도 이런 식으로 거의 복리로 성장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아직 20년도 결산 안 나왔긴 하지만 이제 15조 5,750억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9% 상승한 거예요. 전년 대비. 모바일 게임 보세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죠. PC 게임도 역성장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메커니즘,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 성장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저기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세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그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하시면은 요 왼쪽에 스마트폰 화면이 나와요. 요거 이제 채팅 참여하기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해주시면은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